안녕하세요. 태강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 빌라 거리뷰와 건물 외관의 모습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인천 2호선 서구청역 인근으로 해당 매물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가 379m예요. 도보로 뭐 5분이면 지하철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좌측에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지 빌라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서구끌린공원이에요. 공원 입구가 나무데크 계단길로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축구나 농구, 배드민턴과 같은 다양한 운동시설과 함께 뭐 장미연이나 무지개다리 그리고 뭐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뭐 둘레길 코스로도 유명한 공원이에요. 사계절 썰매정까지 있는 대규모 아주 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층이 4층이에요. 그중 해당 호실은 이렇게 8계단 올라간 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내부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를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내부는 이렇게 전체를 다 깨끗하게 올수리를 하고 입주 청소까지 되어 있어서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인데요. 전체 구조 한번 살펴보신 후에 정확한 이 사이즈, 크기나 면적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에 환기창이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보이는 방이 중간방입니다. 전등은 모두 다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요. 1층이다 보니 이렇게 다 방범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처음 설명해드렸던 서구근린공원의 입구가 또 앞에 초록초록한 느낌으로 전망도 좋죠. 이 보이는 방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문이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가장 작은 방이에요. 동과 동 사이의 거리도 꽤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작은 방 앞쪽으로는 베란다가 있어요. 안방의 창문을 통해서도 이어진 베란다고요. 역시나 이쪽에서 보셔도 좌측에 공원이 보이죠. 채광도 좋아요. 이쪽이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는 2021년에 교체가 됐네요. 샤시는 따로 교체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상태 양호하고요. 네, 이렇게 전체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가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서구청역 인근은 구청이나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와 같은 이 관공서에서부터 먹거리 상권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보이는 저 싱크대 앞에서부터 벽면까지 크기 2720에 3220 나오네요. 예, 싱크대 앞에서 크기는 잰거고요. 주방을 이제 한번 살펴보실게요. 좌측 싱크대 좌측 벽면 쪽에 이 냉장고나 식탁 자리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싱크대 상하부장이 일자로 화이트 톤으로 길게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놔져 있는 모습이네요. 3구짜리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화장실 한번 살펴보실게요. 바닥과 벽면 타일 그리고 내부에 있는 변기 세면대 수납장 모두 다 교체를 했고요. 네, 환기창이 안쪽으로 놔져 있네요. 크기는 1290에 2130 나와요. 네, 매매가가 1억 1000에 대단지 빌라의 1층 초역세권에 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한 장점이 꽤 많이 있는 매물이죠. 네, 보이는 중간방 크기 2480에 3350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안방은 3160에 3400 나오네요. 이렇게 또 대단지 빌라만 또 찾으시는 분들께는 또 1층에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서 아주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지 않나 싶어요. 상태 샤시를 따로 교체하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요. 특별히 손볼 데 없이 입주 청소까지 다 되어 있으니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바닥 마감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죠. 문이나 문틀, 몰딩, 방 문들 같은 경우는 다 교체를 했어요. 입구 쪽에 싱크대도 신발장도 새로 설치를 했죠. 이제 작은 방인데 3160에 2180 크기 나와요. 네, 이렇게
서구청역 인근 도보로 5분이면 지하철역 이용 가능한 서구끌린공원을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생활 인프라를 다 지니고 있는 편리한 생활권이 있는 빌라를 소개해드린 태강부동산TV였습니다.